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재무제표 중에서 그 현금 흐름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재무제표라는 거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요네 개인데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현금흐름표 위주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뭐 나오면 가끔 한 문제씩 나오는데 현금흐름표가 꼭 나옵니다. 예, 매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잘 아셔야 됩니다. 현금흐름표 사실 이 현금흐름표가 이거는 원래 이제 회계학 즉 중급회계 파트입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자꾸 이제 회계 원리에서 자꾸 중급회계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상대 말하면은 그 이제 그 우리 그죠? 우리 시험의 수준이 상당히 좀 이래 높습니다. 거의 뭐 회계학 수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출 문제도 풀어보시겠지만은 감정평가사 준비하시는 분들, 즉 말해서 감정평가사는 보통 이제 1년, 2년 정도를 준비 안 하고 주로 뭐한 4년, 5년 정도 계획을 잡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는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대학생이죠. 대학생 아니면 이제 갓 대학 졸업하고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인데 그 이제 학생들이 보면은 감정평가사 1차 회계학이 있는데 그 회계학 과목은 40점. 과락만 면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렵거든요. 또 제한된 시간 안에 다풀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40점만 넘기고 다른 과목, 정말 영어라든지 뭐 다른 과목에서 보충해서 평균 점수 60점 목표로 보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를 한번 풀이해 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 회계 원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실제 감정평가사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보면 한 60점 나와요. 한 60점. 예. 그 굉장하죠, 실력이, 그죠?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나오니까 그 여러분들 수준, 공부하는 수준이 그냥 굉장히 그 감정평가사 수준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뭐이 현금흐름표도, 현금흐름표 이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그, 차근차근 제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고 꼭 복습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자,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는 422쪽입니다. 한번 보세요. 현금 흐름표다, 그죠? 그럼 현금 흐름표의 개념이 뭐냐? 말끝 그대로입니다. 현금의 흐름이다, 그죠? 예. 즉 말해서, 요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다. 이런 말입니다. 현금의 흐름이다, 그죠? 이때 현금의 흐름이라 했는데, 그러면은 1월 1일 날 현금이 있겠죠, 그죠? 기초의 현금이 만약에 100원이 있었다. 1월 1일 날. 그런데 이게 현금이 말하자면은 들어오죠, 그죠? 유입. 여기서는 우리가 용을 이래 씁니다. 돈이 들어왔다, 뭐, 증가다, 이런 표현 안 하고, 유입됐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예, 용어를. 그래도 돈이 나갔다, 유출. 예. 그 현금이 또 유출됐다. 1년 동안에. 그럼 1월 1일 날 현금이 100원이 있었는데, 그 12월 말그 사이에 총 들어온 돈이 50원 들어왔고, 나간 돈이 30원이라면은, 유입은 물론 이건 더하죠, 그죠? 이거는 빼죠. 그러면은 12월 31일에 현금이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그렇죠? 120원이죠. 요거 더하고 빼니까 요거잖아. 그죠? 이걸 나타낸 표입니다. 이걸,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아셨죠? 이걸 나타낸 표를 우리가 현금 흐름표라 한다. 이때 현금이라 하는 것은, 요 현금이라 하는 것은 현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처음 배웠잖아.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통화, 즉, 현금도 있고, 통화 대용 증권, 뭐 대표적으로 수표 같은 거죠. 그리고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내에 도래하는 그죠? 도래하는 현금성 자산, 그죠? 요걸 묶어서 요 현금으로 표현한다.
아셨죠? 이때 현금이라는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 현금 흐름표의 개념을 아셨죠? 그러면은 개념을 이해했다, 그죠?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들어오고 나갔죠, 그죠? 유입과 유출. 요 들어오고 나갔는데 요걸 이제 원인별로 분석해 봅니다. 원인별로 세 가지로. 영업 활동이냐, 투자 활동이냐, 재무 활동에 의한 거냐. 우리가 영업 활동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갔느냐, 또는 투자 활동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갔느냐, 또는 재무 활동이냐, 그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들어오고 나갔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의해서냐. 두 번째는 어떠한 투자 활동에 의한 돈이 들어오고 나갔느냐. 세 번째는 재무 활동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갔느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을 구분한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그럼 우선 개념, 우리가 뜻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영업 활동이라는 건 말도 그대로 정상적인 우리가 장사하는 거죠. 그죠? 영업,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영업 활동이고, 투자 활동은 뭘까요? 그죠? 투기죠. 그죠? 땅을 샀다가 팔거나 건물을 샀다가 팔거나 이게 투자 활동이잖아. 그죠? 재무 활동은 뭘까요? 요거는 자금 조달 활동이라 합니다. 자금 조달. 요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요 재무 활동이라는 거는 자금이 어떻게 조달했느냐? 자금 조달 활동이다. 이런 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영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죠. 그죠?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주식을 발행했느냐, 사채를 발행했느냐, 은행에서 돈 빌려왔느냐, 이런 거죠. 그죠?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요, 재무활동이라는 자금 조달 활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표에서 시험은 항상 이런 나오잖아. 그죠? 이론 문제와 계산 문제. 그죠? 항상 모든 파트에. 물론 비중은, 이론, 전체 40문제 중에서 이론은 25% 정도죠. 그죠?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약 25%. 여기 10문제. 계산 문제는 30문제. 그건 아시고 계시죠? 그죠? 40문제 중에서 10문제는 이론 문제고 30문제는 계산 문제다. 일반적으로 그래 나옵니다. 예, 그럼 퍼센트로 하면 25%와 75%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파트별로, 그럼 현금 흐름표에서 이론 문제는 뭐냐? 바로 요겁니다. 요 구분하는 거. 아, 이론 문제는 말하면은, 그죠? 영업 활동이냐, 투자 활동이냐, 재무 활동이냐, 요 구분하는 게 주된 이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 이제 구분하는 거 지금부터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예. 자, 먼저 우리가 보세요. 영업활동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요 영업활동이라는 것은 그죠? 먼저 구분할 때 제일 간단하게 구분하세요. 투자활동은 자산 계정이 나오면은 투자활동이다. 일단은 문항에서 우리 다섯 문항 나오잖아, 그죠? 1번, 2번, 3번, 오지선당이니까 그 중에서 계정 과목을 딱 보고 찾았을 때 자산 계정이 보인다 하면 투자활동. 가장 알기 쉽게. 두 번째, 부채 계정과 자본 계정이 있더라. 요거는 무슨 활동? 재무 활동이다. 1차적으로 구분, 1단계 알겠죠? 자산 계정 나왔다 하면은 투자 활동, 부채나 자본이 나오면은 재무 활동. 알겠죠? 그러면은 자산, 부채, 자본 또 뭐가 있습니까? 수입 비용이죠. 수입 비용은 무슨 활동? 그렇죠. 영업 활동이다. 아시겠죠? 아, 수익과 비용은 영업활동이다. 여기 1차 구분. 요 선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예, 우리가 몇 문제 나왔었죠? 그죠? 예, 보통 20, 30%. 벌써 딱 쉽게 낼 때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 과목 딱 보고, 아, 자산 계정이 그들랑 투자활동. 부채와 자본이면은 재무활동. 수익과 비용이면은 영업활동. 아셨죠? 1차 구분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
그래, 여기서 하나 더 담기 더 가야 되죠, 그죠? 자산이지만은 영업활동이 되는 게 있습니다. 부채 자본이지만은 영업활동이 되는 거. 아시겠죠? 자산이지만은 영업활동, 부채와 자본이지만은 영업활동 되는 게 있다. 요걸 이해하셔야 되죠, 요거요. 그래서, 아, 자산, 부채, 그죠? 중에서, 자본은 뺄게요. 자산, 부채 중에서 또 영업활동 되는 게 있다, 그죠? 예, 어떤 게 있느냐. 요게 모두 우리 기본적 10개입니다, 10개. 대충 10개. 요걸 좀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10개가 또 너무 많다 싶으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영업활동이라 하면은 상품을 사고 파는 거잖아, 그죠? 상품은 한마디로 무슨 자산? 그렇죠. 재고자산이죠, 그죠? 아, 재고자산 상품이다. 여기서 이제 상품 간호보다 재고자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재고자산 적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안에 내용은 상품입니다. 그죠? 그럼 상품 우리가 사고 팔 때 계약금을 주고 받잖아. 그죠? 그렇죠? 계약금을 성금 주고 받잖아. 그죠? 성금 주고 뭐라 하죠? 그렇죠. 선거금. 성금 받으면 뭐죠? 선수금. 또 상품 거래할 때 외상으로 팔고 외상으로 사잖아. 외상을 파는 뭐죠? 매출 채권. 외상을 사면은, 그죠? 매입 채무. 벌써 5개 됐네. 5개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서, 예, 보세요. 우리가,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있죠? 그죠? 성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그 벌써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됐잖아. 그죠? 여기다가 하나 더, 단기, 손익, 금융, 자산. 열 개. 물론, 이거 외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여기까지 하면 충분합니다. 자, 다시. 재고자산, 선거금, 선수금,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단기, 손익, 금융자산. 10개 암기. 알겠죠? 요거 외에 요거 자산이잖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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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요거는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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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제가 밑에 적었습니다. 부채. 그죠? 요런 자산과 부채는 영업 활동이다. 아시겠죠? 예. 요 외의 자산은 무슨 활동? 투자 활동. 요거 외의 부채는 무슨 활동? 재무 활동이다. 알겠죠? 예. 그러면 이제, 예, 여러분만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그죠? 자, 조금 더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자산이 있는지 볼게요. 투자 활동의 대표적인 자산이 뭐냐? 여기는 일반적으로 재고 자산을 뺀 유동 자산이 들어간다. 그죠? 유동 자산. 아. 즉, 말해서, 그죠? 건물을 취득했다. 그죠? 건물의 취득. 취득과 처분. 그죠? 토지. 토지의 취득과 처분. 돈 대여했다가 대여와, 그죠? 빌려줬다가 돌려받잖아. 그죠? 대여와 회수 등등 이런 게 투자 활동이다. 응?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재무 활동은 부채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돈 빌려오죠. 차입금, 차입과 상환, 사채를 발행하고 사채 발행과 상환, 그죠? 이런 거, 등등. 그, 여기서는 주식 발행이 있겠네, 그죠? 주식 발행과 취득. 그리고 주식 배당이 있죠, 그죠? 주식 배당. 예. 우리가 자본에서 주식을 배당하는 거, 알겠죠? 주식의 배당.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주식 배당.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건, 보세요. 주식
배당을 받다, 받으면 수익이잖아. 그죠? 받으면 수익 맞죠. 수익은 무슨 활동? 그렇죠. 요거는 영업 활동에 들어간다. 요거는 주식 배당하지 말고 배당금 지급을 할게요. 배당금 지급. 주식 배당을 받으면은 무슨 활동? 예. 다시. 받다 할게요. 받으면은 뭐죠? 수익이니까 요거는 무슨 활동? 그렇죠. 영업 활동이다.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다시 수정하세요. 다시. 자, 주식 발행과 취득, 배당금을 지급했다. 그죠? 지급했다. 배당금을 받으면은 무슨 활동? 수익이니까 무슨 활동이다? 영업 활동. 요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배당금을 주는 거하고 받는 건 다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배당금을 받으면은 수익이니까 무슨 활동? 영업 활동이다. 아셨죠? 자, 이게, 요거만 하면 이론 문제 나왔다 하면은 딱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구분하는 걸 이해하셨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만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요 부분. 아, 다시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갔는데, 그죠? 그걸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한다. 자산계정이 나왔다. 무슨 활동? 투자활동. 부채와 자본이 모이면 무슨 활동? 재무활동. 수익과 비용이 있으면 무슨 활동? 영업활동이다. 단, 자산과 부채지만은 영업활동이 되는 게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뭐다? 재고자산, 선급금, 선수금, 매출채권, 매입채무, 선급선수, 미수미지급, 단기손익, 경자산. 요거 외의 자산은 모두 투자활동. 요거 외에는 모두 무슨 활동? 부채는 재무활동. 아시겠죠? 그리고 건물의 취득과 처분, 토지, 여기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 자산이잖아, 그죠? 요거는 모두 투자 활동이다. 여기 부채잖아. 부채, 요거는 자본, 재무 활동.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보세요. 건물을 취득하면은 현금이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건물을 사서 현금은 뭐죠? 유출. 그렇죠. 마이너스 표시할게요. 마이너스. 유출이다. 건물을 팔았다 하면은, 팔았으면 현금 들어오죠, 그죠? 유입. 아셨죠? 그럼 토지를 취득했다 현금 나가죠? 유출. 토지를 팔면 현금 들어오죠? 그럼 돈 빌려주면 현금은 나가죠? 회수하면 현금 들어오죠? 알겠죠? 요걸 우리는 투자 활동의 유출,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유입이다. 이렇게 봅니다. 투자 활동. 예. 또 요거. 차입, 돈 빌려왔습니다. 현금 들어오죠? 상환 갚았다 현금 나갔죠? 사채 발행했다 현금 들어왔겠죠? 사채 상환하면 현금 나가죠? 그죠? 요거는 주식을 발행하면 현금 들어오죠? 주식 취득하면 현금 나가죠? 배당 지급하면 현금 나갔죠? 요거는 요거는 유입이잖아. 그죠? 무슨 유입? 재무활동에 의한 유입에. 요거는 재무활동에 의한 뭐? 유출액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럼 시험에 나왔던 문제 우리가 한 몇 문제 잠깐 한번 보고 아, 요래 시험에 나온 거나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437쪽을 한번 보세요. 437쪽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2번. 제조업의 현금 흐름표에서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속하지 않는 거, 이런 시험에 나왔다. 그죠? 투자 활동이 아닌 거 하면, 일단은 뭐죠? 자산이 아닌 거 찾아보면 되잖아. 그죠? 그냥 자산이다. 그럼 보세요. 그게 딱 보니까 쭉, 대여금, 1번 대여금은 자산, 상가고 금융자산 이것도 자산, 무형자산도 자산, 이자 수익은 수익, 이거 답이네. 수익. 수익은 무슨 활동? 영업 활동. 기타 포괄손익금자산도 자산이잖아. 그죠? 쉽게 찾겠죠. 그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예. 다음에, 이번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예. 다음 중 현금 흐름표상 재무활동을 인한 현금 흐름의 포함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 재무활동이 아닌 것 찾아봐라 그랬잖아. 그 재무활동은 뭐죠? 부채와 자본이잖아. 부채와 자본이 아닌 거 한번 찾아볼까요? 또 보니까 어디가 보이죠? 예, 3번이 딱 눈에 띄잖아. 1번 주식은 자본, 2번 단기차익금은 부채, 3번 장기차익금도 부채, 4번은 자산 체대단은 부채의 지급 나오잖아. 부채 나왔잖아. 그죠? 재무활동인데, 3번에 배당금 수익 나왔죠. 여기 나왔잖아. 배당금을 받았다. 수익이잖아. 이거는 무슨 활동? 영업활동이다. 아시겠죠? 그죠? 자, 하나 더. 7번 볼까요? 7번. 다음 중 현금 흐름표상에 재무활동에 인한 현금 흐름에 포함될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재무활동이 아닌 거 찾아봐라 그랬습니다. 뭐 재무활동은 부채와 자본이죠. 그죠? 부채 자본 아닌 거 찾으면 되잖아. 부채 아닌 거 딱 보니까 뭐죠? 예, 딱 보니까 3번이잖아. 토지 어유 자산이네. 투자 활동이잖아. 그죠? 1번 자기 주식 했잖아. 취득이 여기 자기 주식이잖아. 그죠? 자본. 2번 차익금 아 부채. 3번 자기 주식 매각 주식이 팔아서니까 마찬가지. 장기 차익금도 마찬가지 부채다. 그죠? 아셨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됩니다. 아, 기본 문제, 아, 이 나오면 아시겠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14번 한번 보세요. 14번. 14번. 현금 흐름표에서 재무 활동을 인한 현금 유출과 거리가 먼 거. 그 재무 활동과 거리가 먼 거. 이거하고 거리가 먼 거. 부채 자본 아닌 거 찾아봐라. 이거잖아. 뭐 아닌 거 몇 번? 몇 번? 그죠? 1번이잖아. 배당금 수령 나왔죠. 배당금 받았다. 이건 무슨 활동? 영업활동. 그죠? 2번. 단기 차익금 나왔네. 부채, 재무활동. 그죠? 3번. 배당금 지급 나왔네. 재무활동. 단기 차익금 차입, 부채, 재무활동. 자기 주식도 재무활동. 그죠? 아셨죠? 예.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론 문제. 그죠? 아, 그래, 이제 우리가, 아, 이론 문제는 이런 거다. 그죠? 현금 흐름표 부분이다. 아시죠? 이제. 예. 그러면은 이제 요 부분 해야 되잖아. 그죠? 계산 문제. 그 계산 문제는 주로 어디? 여기서 나와요. 그게. 알겠죠? 우리가 요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요 영업 활동은 우리가 작성, 장부, 이제 요 현금 흐름표 작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요거 둘 다 인정합니다. 알겠죠? 우리 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의 작성 방법이 이거는 똑같고 요것만 직접법과 간접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우리 기업에서는 뭐 직입해도 되고 요래도 된다 이겁니다. 다 인정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주로 이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법에서는 요걸 권장합니다. 요 권장 하는데 요걸 실무에서는 요걸 많이 써요. 요거 요거 하나 알겠죠? 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둘 다 인정하는데 요걸 권장하고 있어요. 요 권장. 가능하면 요거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번거로우니까 요걸 많이 사용해요. 알겠죠? 그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직접 간단히 간단한 말씀 드려 보세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10월 말이 있잖아. 그죠? 여기에 직접법이라는 거는 말도 그대로 이거는 돈이 들어왔다, 들어왔는가 직접 체크하는 거죠. 이건 돈 나갔는가? 체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자료 있잖아. 그죠? 돈 돌고 나가는 걸 갖다 처음 일일이 체크하는 거죠. 돈이 들어온 거, 들어왔는 거, 요 들어왔는데 요게 뭐 영업 활동이냐, 투자 활동이냐, 재무 활동이냐 구분하고 또 돈이 나갔잖아. 그죠? 돈 나갔는 거 요거, 요거, 요거. 여기 또 영업 활동이냐, 투자 활동이냐, 요거 구분하고. 직접 체크하는 거죠. 이게 직접, 알겠죠? 요리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12월 말에 여기 보면은 장부상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일체 작성하자. 제일 먼저 작성하는 게 이제 재무제표 순서는 제일 먼저 작성이 뭐냐 하면은 손익계산서를 제일 먼저 작성합니다. 원래 순서가. 재무상태표는 같이 작성하는데 왜냐하면 그 순서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같이 동시에 작성하게 되는데 손익계산서가 먼저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익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당기순익을 갖다가 재무상태표 자본에 집어넣거든요. 요걸 먼저 산출해 줬기 때문에 먼저 순서가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가 제일 먼저라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은 순서가 그 다음에 거의 같은데 구분하면 그럴 된다 이겁니다. 손익계산서가 1번, 그 다음 2번은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거든요. 3번은 자본변동표. 제일 나중에 작성하는 것이 현금흐름표입니다. 마지막에 그럼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데 그 일단은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당기순이익이. 그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 당기순이익 100은 나왔다. 100은 나왔는데 요 100원은 자 우리가 작성한 이 100원은 뭐냐 하면은 요 100원이 뭐냐 하면은 요 100원이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여기 이제 발생주의거든요. 우리가 그죠? 그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인데 요것을 현금주의로 현금기준 또는 현금주의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요 당기순이익을 보고 요 중에 요걸 현금이 들어오고 나온 거잖아, 그죠? 현금하고 관련 없는 거, 직접 현금하고 관련 없는 거 제거해버리죠. 현금하고 관련 없는 거 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선급보험료 이런 거는 현금 관련 없잖아, 그죠? 그렇죠? 요런 현금하고 관련 없는 걸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감가상각비 하면은 비용이 생겼잖아. 비용이지만 돈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돈이 안 나갔죠, 그죠? 가치가 감소된 거지. 그런 거, 현금하고 관련한 건 제거시킨다. 그게 바로 현금, 요게, 요서, 현금하고 관련한 건 제거시켜버리죠. 간접적으로. 그걸 작성하는 것이 뭐다? 간접법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요걸 잠깐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잖아. 발생기준, 그죠? 그래서, 이게 말하면, 보세요. 내가 수익이 만약에 100원이 생겼다. 물건을 팔았습니다. 물건을 팔았는데 100원에 팔았다. 그죠? 요걸 내가 사올 때 얼마 주고 샀느냐? 60원 주고 샀다. 그럼 이익이 얼마 생겼죠? 40원이잖아. 그죠? 6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으면 이익이 40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현금주의로 알아보거든요. 요거는 말하면은 우리가 발생기준입니다. 그죠? 요거는 현금기준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물건을 팔고 나서 전부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으로 팔았다면 현금 안 돌았죠. 그죠? 현금은 없잖아. 현금 따져보니까. 물건을 사올 때는 요거 뭐 현금 줬다. 그 현금 60원 나갔잖아. 그죠? 현금 기준 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수익은 없고 비용이 60원 생겨서 이거는 뭐죠? 반대로 손실이 60원 생겨버리잖아. 그렇죠? 요건 우리가 물건을 팔았는데 우리는 말하면은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팔았을 때 수익 잡아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요래 하니까 이익이 40원이지만은 현금 따져보니까 물건 팔 때는 외상으로 팔았고 사올 때는 현금적으로 사왔다면은 반대가 이렇게 되어버리잖아, 그죠? 그, 요렇게 해서 작성하는 게 뭐죠? 재무상태표잖아요, 이거, 이거. 그, 요거 보고 작성하는 게 뭐죠? 현금 흐름표라면. 현금 흐름표. 자, 우리 결론 말씀드릴게요. 요것만 만약에 재무제표를 우리가 공표하게 되면은 이걸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낭패를 볼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기업에 장부상에는 이익인데 어느 날 부도가 나버립니다. 왜? 그 기업에 현금이 없다 보니까 돌아온 어음을 막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그걸 못 막다 보니까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죠. 그 기업이 도산돼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장부상에는 흑자잖아. 그죠? 흑자 도산이라 하죠. 그죠? 흔히 우리가 흑자, 흑자인데 도산됐다 이랍니다. 그게 그러면은 요것만 보고 투자한 사람들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요것도 나타내고 요것도 나타내줘라 이겁니다. 요 같이. 그럼 투자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요것도 나타내고 요것도 나타내라. 여기 뭐다? 현금 흐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뿐만 아니고 자본변동표는 물론 들어가지만은 뭐도 들어간다? 현금 흐름표도 있고. 그럼 투자하는 사람들은 요것도 보고 이것도 봐야 되겠죠. 그죠? 그죠? 이거는 무슨 기준을 작성하는 거다? 현금 기준. 기본적으로. 이거는 무슨 기준? 발생 기준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계산 문제가 바로 뭐냐? 이 발생 기준에 작성했던 것을 뭐로 전환하는 거다? 현금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자, 발생 기준에서 현금을 바꾼다. 그죠?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자, 이제 물론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만은, 보세요. 발생 기준에서 순이익에서 이것을 현금 기준 순이익으로 전환한다. 그죠? 바꾸는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발생 기준이라는 것은 발생 기준이라는 것은 현금뿐만 아니고 외상도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발생 기준을 말하자면은 현금도 있고 외상도 다 들어가는 거죠. 물건을 팔았을 때 현금 받은 것도 여 들어가고 외상도 들어가잖아. 그죠? 그 말이고. 현금 기준은 뭐가 들어간다? 현금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자, 우리 쉽게 요걸 요래 바꾼다는 거는 요걸 없애면 되잖아. 그죠? 요걸 요래 바꾼다는 거는 요걸 더하면 되잖아. 알겠죠? 그 개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